자, 다음 4번을 보시겠습니다. 연소가스 분석 결과가 CO2가 13%, 그 다음에 O2가 8%, 그리고 CO가 0%일 때 완전 연소됐다는 얘기인데, 이때 공기비를 구해봐라. 단 CO2 맥스는 21%라고 했어요. 그러면 공기비, 이때 CO2 맥스를 갖다가 CO2, 요거를 이제 나누면 되는 거죠. 그래서 CO2 맥스가 21, CO2가 13. 요것을 계산하면 약 1.62가 계산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 거가 정답이죠. 간단한 문제였고요. 자, 다음에 5번 보시겠습니다. 연소가스 중에 질소산화물 생성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틀린 것은? 자, 2단 연소합시다. 좋습니다. 억제됩니다. 자, 두 번째. 고온 연소합시다. 고온, 아니면 오히려 온도를 내려줘야 돼요. 네, 저온 연소로 가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질소산화물 생성을 억제할 수 있다. 두 번째 게 틀린 것으로 이제 정답이 되는 거죠. 세 번째. 농담 연소를 한다든지 배기가스 재순환 연소를 하면 질소산화물 녹소를 억제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번 고온 연소가 아니라 저온 연소다. 자, 다음에 6번을 보십니다. C8H18. C8H18. 갑자기 욕 비슷한 발음이 나왔죠? 이게 어떻게 외웠죠? 옥탄. 네, 옥탄을 어떻게 했어요? 파라 18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외웠어요. 예. 네, 그러니까 옥을 파라. 이렇게 옥탄을 파라. 옥을 파라. 뭐 욕을 했다고. 이제 가보라고 이렇게 외웠잖아요, 우리가. 연산법으로. 자, 그래서 옥탄 18, H18이잖아요. 요거의 연소 방정식을 먼저 떠올리셔야 됩니다. 12.5 O2가 반응을 하여서 8CO2 더하기 9H2O다. 자, 이게 다 외우시고 계시겠지만, 혹시 갑자기 생각이 안 떠오르신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죠? 해보는 겁니다. 자, 산소하고 반응해서 뭐가 나옵니까? 탄화수소는? 네, CO2하고 H2O가 나온다. 그렇죠? 여기다 이제 개수만 이제 정리해 주시면 돼요. 순서 뭐죠? 10부터 한 됐죠? 18. 18. 여기 8 붙이면. 네, 18. 8C. 이렇게 되죠? 근데 뭐 한다 했죠? 예. 네, 요거. 산소. 아니죠. 수소죠. 산소는 언제가 됐죠? 나중에. 자, 수소 먼저 하는 거죠. H18이야. 그러면 H18은 여기 H가 있잖아요. H가 2예요. 그럼 9죠. 2, 9, 18이니까. 자, O는 어떻게 한다? O. EX는 O. 2, 8이 뭐예요? 16. 더하기 9, 1은 9. 25죠? 그러니까 X는 뭐죠? 네, 25를 2로 나눠주세요. 해서 12.5가 나온 것이죠. 네, 이렇게 해서 혹시 생각이 안 나도 해서 금방 이렇게 개수를 맞추시면 됩니다. 자, 그리하여 요것을 하고 난 다음에 몰 분율 뭐냐면은 공기비가 2라고 했고요. 요거 1몰이야. 요거 1몰. 요거 1몰을 공기비 2로 연소시킬 때 연소가스 중에 산소의 몰 분율은 연소가스 중에 산소의 몰 분율을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연소가스는 일단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맨 처음에 이론 공기량을 계산하시는 거죠. 맨 처음에 이론 공기량.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이론 산소량을 0.21로 나누면 된다. 이제 부피비니까 해가지고 여기가
12.5. 12.5. 이것을 0.21로 나눈다. 라고 하면 얼마 나옵니까? 59.52가 나온다. 59.52 세제곱미터 퍼 세제곱미터다. 다음에 이론 배기 가스량 G0를 구하시면 G0는 1 빼기 0.21 해가지고 곱하기 요거 59.52 그 다음에 여기 8, 9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이거는 얼마가 나오냐면 64 세제곱미터가 된다 이런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실제 배기가스량 G는 G0 더하기 M 빼기 1 A0 이렇게 되죠. G0 64 더하기 M은 2라고 했죠. 예, 2 빼기 1 곱하기 A0 곱하기 59.52다. 예, 이렇게 해서 하면은 얼마가 나오냐면은 이것이 123.52가 나온다. 123.52 예, 세제곱미터가 나오는 거죠. 예, 이렇게 된다. 예, 그래서 G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산소의 몰분율 요걸 계산하면은 몰분율 산소의 몰분율은 그래서 공식에 의해서 G분의 0.21 그 다음에 요거 가로 열고 M 빼기 1에 A0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0.21 곱하기 M이 2 빼기 1 그 다음 A0가 59.52 그렇죠. 그 다음 여기는 123.52 요것에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은 약 0.1012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0.101 4번이죠 이렇게 푸시면 되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이제 연소 방식 떠올리고 그 다음에 이론 공기량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이론 배기가스량을 구하고 실제 배기가스량을 구합니다. 그래서 몰분율 G분의 0.1 가로 열고 A-1 가로 놓고 A0 이 공식에 넣어서 푸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